조민으로 살겠다는 결심으로 돌아가 봅시다. 의사 면허 박탈하고 고졸로 만들겠다라고 일각에서 하잖아요. 그럼 이제 주변에서 한국 떠나서 해외에서 의사 생활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런 조언은 없었어요?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. 실제로 도와주겠다는 고마운 분들도 몇 분 계셨고요. 근데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.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한테 떳떳합니다. 친구들이랑 가족들도 다 변함없이 있고요.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겁니다.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을 보면은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거는 묻고 싶습니다.